우마무스메 전체 라인업 중에서도 그 존재감이 뚜렷한 매지로 맥키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서도 메인 스토리 1장의 주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말달 일전에서 알아본 다이와 스칼렛이 트레이너들의 첫 육성 파트너라면 매지로 맥키는 메인 스토리의 첫 파트너 우마무스메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우수 우마무스메를 배출한 메지로 가문의 일원이며 메인 스토리의 주인공 팀인 팀 시리우스의 명실상부 에이스 우마무스메로 활약합니다. 경주마 메지로 맥힌 역시 메지로 목장 출신의 명마였습니다. 1990년 키카상부터 두 번의 봄 덴노상, 그랑프리 다카라제카 기념까지 네 번의 지원 경기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가 덴노상에서 우승했고 동기인 메지로 라이언과 메지로 파머를 묶어 메지로 87년조라고 부르는 등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메지로 맥힌의 가장 인상 깊은 경기는 바로 봄 덴노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봄 덴노상에서 메지로 라이언을 꺾고 우승하면서 부자 3대 덴노상 재패의 기록을 세우고 두 번째 덴노상에선 7연승을 이어가던 제왕 토카이 테이오를 상대로 우승을 따내 사상 최초 봄 덴노상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메지로 맥힌은 덴노상 우승에 다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인 스토리 1장에선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트레이너 몰래 밤에 트레이닝을 하다 몸을 다치고 레이스에서 연패하며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트레이너와 메지로가의 일원 팀 시리우스 동료들의 도움으로 두 번의 봄 덴노상을 우승하며 팀 에이스 우마무스메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문의 목표를 위해 매사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지만 게임과 애니메이션 양쪽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에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필요 이상의 노력도 서슴지 않는 위태로운 오동생 캐릭터지만 애니메이션에선 다소 허당끼가 있지만 의젓하고 주변을 잘 도와주는 선배 같은 캐릭터로 등장하죠. 물론 애니메이션에서도 부상으로 달릴 수 없게 되어도 억지로 달리려고 하는 등 레이스에 대한 열정은 여전합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트레이너와 관계도 다르게 연출됩니다. 게임에선 단 한 명뿐인 팀 멤버로 트레이너와 함께 산전수전을 겪으며 강한 유대감으로 엮이지만 애니메이션에선 비교적 가벼운 느낌으로 티격태격 노는 모습도 보여주죠. 트레이너만큼이나 자주 붙어다니는 캐릭터로는 골드십이 있습니다. 경조마로서 관계는 메지로 맥힌이 외조부격으로 작품에서도 골드십이 주로 장난을 치고 메지로 맥힌이 이를 받아주거나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만큼 맥힌을 잘 따르고 이해해주고 어울리면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죠. 봄 덴노상에서 경쟁한 메지로 라이언과 사이가 좋은 편으로 그려집니다. 메지로 라이언은 맥힌이 첫 봄 덴노상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도록 돕거나 레이스 결과가 좋지 않아 낙담할 때 진심을 담아 위로해주는 등 여러 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메지로 맥힌을 여동생이자 라이벌처럼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성 캐릭터로서 메지로 맥힌은 경주마의 특징과 활약을 반영해 중장거리 선행마로 등장합니다. 도주인자 보강으로 중장거리 도주 요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지로가 특유의 녹색과 흰색 줄무늬가 들어간 기본 승부복 버전과 브랜뉴 프렌드 이벤트로 추가된 엔드 오브 스카이 두 가지 버전이 있지만 중장거리 선행마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원본은 육성 보너스가 스태미너 20% 지능 10%인 반면 엔드 오브 스카이는 스태미너 10%, 파워 10%, 지능 10%이며 스킬 발동이 다소 복잡하게 설계된 편입니다. 유저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부분은 아마 육성 캐릭터보단 서포트 카드겠죠. 쓸 서포트 카드 에이스로서는 메인 스토리 1장을 모두 개방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고 서클 포인트를 모아 돌파용 추가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태미너 보너스 서포트 카드로 장거리 레이스에 유리한 회복 스킬 쿨다운이 있고 속도 상승 스킬인 직선 교자와 코너 교자가 있어 제한적이나마 초반 범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메인 스토리는 물론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메지로가의 영예이자 우동생으로 등장하는 메지로 맥힌은 스토리에서는 팀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육성에선 장거리 주자이자 도우미로서 많은 초보 트레이너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